11번째 맞이하는 하모니카 함께하는 징검다리 음악회. 오늘은 좀 특별한 무대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음악회 시작하기 전에요. 네, 기업과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먼저 시작하고 음악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단체 업무 협약서. 영농조합법인 한국예술인연합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진주 승산마을 보존회 K기업과 정신선양회. 위 각 단체는 진주 승산마을 K기업 창업주의 도전정신, 창업정신, 나눔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지속적 상호협력과 소통으로 기업과 정신을 고치, 선양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 활동 협력으로 각 단체의 협력을 통한 승산마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체계를 협약을 체결한다. 2022년 9월 24일 영농조합법인 한국예술인연합 이사장 박인재,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경남회장 이정구, 진주 승산마을 보존의 허남설, K기업과 정신선양의 허성태 회장님, 이 안에 분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며 협력 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번역 협약서 내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존한다. 네, 이로써 네, 협약서에 사인하셨고요. 단체 사진 촬영 후 협약서를 네, 협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약서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협약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정리하고 난 다음 음악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판에 노랗게 익은 곡식들과 푸르른 가을 하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가을에 귀한 시간 내시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11번째 맞이하는 하모니카 함께하는 징검다리 음악회를 이곳 경상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회를 위해 있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네, 특별하게 협약식을 먼저 시작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인재 이사장님 모시고 네,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연합 박인재 이사장님 모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검다리 음악회가 11번째 합니다. 하모니카 교육이 전혀 불모지인 진주에서 가르친 지 13년이 끝나고 이제 14년째 들어가는 게 있고. 아무튼 비공식적으로 행사는 1915년 이전부터 해왔지만 공식적으로는 1915년부터 행사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알 적에는 하모니카와 국악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알 적에는 하모니카와 국악의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할 적에는 작은 하모니카 그 큰 울림이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 해야 될 때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해야 될 때 징검다리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정구 교장 선생님이 제안을 해서 징검다리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제1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회를 시작할 적에는 행사를 할 때마다 1년에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할 때마다 횟수를 붙여가지고 하려고 했었죠. 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진검다리 음악회가 바뀌었는데 17년, 18년, 2년 사이에 9번의 행사를 했습니다. 2년 사이에. 19년도에 이제 8회를 했고, 20년도에 9회, 21년도에 오늘 이제 11회 날입니다. 세월이 계속 흘리지. 아무튼, 오늘 행사가 진주시 분야를 인근 지역에 있는 거 많아가지고, 기관장들 혹은 매매분들이 올 시간이 많이 없었을 걸로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그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몸과 마음에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기회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죠. 이정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승산마을 보존회 허남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개기업가 정신선양회 회장 허성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운용구원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민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빠지신 내비는 차후에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많이 행사가 많아서 참석은 못하셨지만 우리 시장님 축사를 간단하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연합회 제11회 하모니카와 함께하는 진검다리 음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년 하모니카, 아코디언, 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함께 좋은 음악을 통해 진주 시민의 문화예술적 갈증 해소와 지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음악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예술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24일 진주문화재단 이사장 진주시장 조규일.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첫 번째 무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